에스더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하만과 더불어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기도록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것은 불면증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은 것은 고민이 있거나 양심의 고통이 있거나 우울할 때나 사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런 어떤 그 특별한 물론 건강상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죠. 그 야곱 같은 경우도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한다니까 잠이 오질 않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꿈으로도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꿈은 사람이 꿈이 기억나는 것은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꿈이 기억나는 겁니다. 사람이 깊이 자면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몽사몽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다니엘도 모든 선지자들도 그런 상태 속에서 계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서 역대일기를 듣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역사책을 읽게 됐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죠. 이적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역사책을 가져다가 있는데 또 그 역사책 내용이 바로 모르드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의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기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래서 모르드기가 문지기로서 내시들의 왕의 암살 그런 계획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왕의 생명을 구원한 그런 일이 기록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일을 인해서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기에게 베풀었느냐, 그 모르드기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 내 생명을 살렸던 그런 모르드기를 아무런 대접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말했더니 마침 이 말이 참 중요하죠. 마침 하만이 그 지금 임금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하만이 오고 있는 이유는 모르드기를 자기 집에다가 매달아서 죽여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사실을 보면 너무 드라마 같은 일이 쫙 되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것을 왕한테 허락받으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왕은 모르드기가 잘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이 마귀의 그 역사가 지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만은 그 내용을 얘기도 못하고 임금님이 부르니까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임금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을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왕이 존귀케 하는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만 알고 있어요. 착각은 자유죠. 자기가 아, 이 왕이 이제 나를 갖다가 더 이제 대접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최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존귀케 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신은 왕관을 취하고, 그러니까 왕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하루 그냥 이렇게 성중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치하를 해 주라는 얘기죠. 이것은 최고로 표현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바로 얘기를 하면서 내 말대로 이것을 속히 행하되 지금 대궐문에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기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전 하만이 청천벽력의 일이죠. 자기는 모르드기를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왔던 것을 왕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기가 찬 거죠. 그래서 하만이 원치 않지만 왕명이니까 모르드기를 태워서 그렇게 이제 존귀한 자로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에게 말하니까 이제 모르드개가 유다니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몰락한다. 굴욕당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왕이 내시들이 에스더의 잔치에 두 번째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악한 계략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고 전하 위복해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난관을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을 베푼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적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개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참 그 와중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게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고 번뇌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가 제일로 알고 무슨 일이나 자기 중심으로 관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악인의 길은 암흑이고 의인의 길은 화평인 것입니다. 하만은 계속적으로 떨어가는 처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위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참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악인이 흥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또 그런 모든
연약하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참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과 위기에 빠졌던 모르드개와 유다 민족에게 이제 희망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악인의 뜻대로 모든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전승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모르드개의 승리는 바로 의인의 승리고 믿는 자의 승리고 하만의 몰락은 마귀의 패배고 그 모든 악인들의 패배인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세상에 이끌려서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르드개와 같은 그런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믿는 자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시리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